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현재 제가 맡은 부분이 소스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어, 스피치를 이제 세퍼레이션하는 부분으로 어, 타스크를 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한 결과에 대해서 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은 모티베이션 안에서 시나리오랑 그 시나리오에 대한 포스스에 대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셋 그리고 모델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파, 전반적인 그 AI 아파트 에서 파이프라인 안에서는 제가 해당되는 부분은 어, 누가 말했는지에 대해서 디텍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코니레코그니지을해 레코리진, 가지고 어, 하는 부분이 어, 제가 맡은 부분에서 좀 연관된 부분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모티베이션 안에서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번에 발표했을 때 제가 좀이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어, 어떤 어떤 그 상황에서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타스크를 적용을 할수 있고 그 적용을 했을 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일단, 다중화자인 경우에서 두 명일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였고, 이두 명일 경우에, 어, AI 아바타랑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AI 아바타 역으로 이두 명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으로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어,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서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경우와 또 그냥 단순히, 단순히 어, 이 AI 아바타가 단순히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둘이서의 그 대화만을 통해서 이 대화 안에서 이 AI 아바타가 끼어 들어가지고 어이 대화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진짜 사람이 세 명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시나리오를 해서 총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기에 제가 갖고 와 있는 이 오디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두 명의, 대, 두 명의 그 사람이 대화하는 그 오디오에 대한 간단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 다시, 그럼 제가 소리 공유해서 다시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식으로지금은 남자 맨과 맨두 명에 대한 대화 간단한 그런 대화인데 어, 이 부분처럼 어,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a i 에끼어들어서 같이 이 문맥을 이해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에 대한 어, 시나리오를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안에서 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간단한 그이 프로세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 생각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먼저 오디오가 있고 이 오디오를 오토매틱 스피치의 커니션을 통해서 어, 다음과 같이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제가, 어, Hey, how are you? Quite busy라는 이런 어, 두 명의 어,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 단순히 이 Hey, how are you? Quite busy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틀어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뭐, 한 사람한테, 아, 그 단순히 AI가 느꼈을 때는 AI 본인한테 이 질문을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것은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두 명의 화자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 이~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명의 화자가 어, 나타나서 어, 한 명의 화자는 하 o 류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고 다른 한 명은 어~ 헤이 아니면 카이비스 이런 식으로 두명 이런 식으로 어, 대화를 한 거에 대해서 어 사람들은 어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AI는 어 이런 식으로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거를 통으로 어 지격을 해서 이해해 가지고 어할수 있기 때문에 어그 문맥상이 하, 문맥상에서 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과 같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솔세퍼레이션을 진행을 해 가지고 어 화자를 두 명으로 분류해서 각각 화자에 대해서 어떤 화자가 이 말을 했고 어떤 마저 어떤 화자는 또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가지고 어이 대화하는 그 상황 안에서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어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했고 그 전에 일단 저는 이 화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어 세퍼레이션 하는 것을 어 맡아서 현재 그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어이 다음은 그솔 r 스 t 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프레임 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A 같은 경우는 솔 r 스 t 레이션이 나왔을 때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간단한 프레임 워크가 되고 두 번째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 요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 프레임 워크가 되는데 이두 개의 프레임 워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이 오디오를 인풋을 가지고 STFT를 해서 프리프로세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후처리를 이제 후처리를 인버스 STFT를 통해서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서 어,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그 그리고 어이 안에 있는 부분은 접... 전반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가 되는데 어 믹스된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 세퍼레이스를 해가지고 어, 마스크를 현재는두 명인 화자가 섞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 그랬을 경우에 마스크를 두 개를 추정을 해가지고 어, 처음에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에 대한 인풋을 각 마스크와 이제 뮤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어, 각각 화자에 대해서 어, 특징을 뽑게 됩니다. 그 특징을 뽑아서 디코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웨이브의 웨이브폼을 어, 뽑게 되는 형식으로. 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가 그 모델에 대해서 총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첫 번째는 그 컴퓨터스넷이라는 모델과 두 번째는 DPRN의 모델이겠습니다. 되이 컴퓨터스넷 모델 같은 경우는 어, 2018년도에 나왔던 모델인데, 다음과 같이 어, 모델에 대해서 그 어, 시각화를 해서 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림 그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인코더와 어, 디코더가 있는데 이 디코더는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디코더를 통해서 웨이브폼을 어, 뽑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고 어, 최종적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믹스된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 일부 인코더를 통과하고 나서 어, 여기서는 그 컨볼루션, 즉 CNN의 그거 CNN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리드 컨볼루션 스택을 통해서 어, 마스크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마스크를 추정한 것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프레임워크에서 어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뮤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각각의 화자에 대해서 피처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그 피처들을 뽑았을 때두 명이면은 어. 경우의 수가 총 10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경우의 수가, 어, 한두개 네, 4개 네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이 UPIT SISN을 통해서, 그, 최종적으로, 어, 이 SISN의 높은 값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어, 뽑아서 그 맥스가 되는 경우, 맥스가 되는 어 s 1과 S2를 최종적으로 어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을 낸 것을 가지고 어 에어폼을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어이 컴퓨터스 내에 어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 다음 장에서는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컴퓨터스 안에서 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두 명일 때 기준으로 해서 믹스처의 웨이브 폼이 되는데 이것이 어, 인코더의 웨이트를 가지고 어, 최종적으로 인코더 아웃풋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퍼레이션 그 블락을 통해서 각각의 어, 화자마다의 그 마스크를 추정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과 같이 하고 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코더 아웃풋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그 각각의 그 화자마다의 그 피처를 뽑게 되고 그 피처에 대해서 디코더를 통과하고 당과 지 웨이브 포머로 분류하는 모습으로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DPRN입니다. DPRN 같은 경우는 어, 컴퓨터 스넷과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컴퓨터 스넷 안에서 이 부분이 단순히 DPRN, 즉 어, RNN 계열로 어, 모델 구조가 바뀌었,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과 이이이 어, 이, 이 부분이 각각 DPRN이라고 해가지고 어, RNN이 듀얼 패스로 어, 구성이 된 블록인데 어, 이 부분 이전에 디코더와 아, 인코더 디코더가 어, 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고. 어, 처음에 그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인풋 그 로우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그 로우 오디오를 어 다음과 같이 피 사이즈만큼 어50%어트오버해서그 자르게 됩니다. 자른 것을 스택을 쌓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어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인코서 인코더 인풋으로 들어간 게 다음과 같이 디피 r 레 블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디피 r 레 같은 경우는 어 각각의 그 바이 디렉션을 RNN과 FC 레이어와 레이어 노멀에이제이션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스킬커넥션과 스킬커넥션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한 다음에 어 디코더에서 아웃풋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 스택을 쌓은 것을 다시 오버랩 애들을 통해서 로우 오디오로 어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 이 DPRN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비쥬레이션 파이프라인과 비슷하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저는 총네 가지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실험을, 실험에서 사용 했던 거는 w h m s WHN에 대해서 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WHN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거 같은 경우는 71시간에 대한 71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셋이 되고 어,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 사람이 그런 대화 일상적인 그 대화를 어, 녹음한 것으로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픈 데이터 셋이어서 다음 같은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어, VCTK는 앞서 그, 오경석 연구원이 말했던 데이터셋과 동일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리브리 스피치라는 데이터셋인데,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WHN과 비슷하게, 어,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대화하는 그런, 어, 데이터셋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어, 천 개, 천 시간이 되고, 화자수도, 어, WHN에 비해서 더 많은 화자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2484의, 어, 화자를, 어,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셀럽, 1가 복셀럽인데 이 부분도, 어, 오경서 연구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셋 안에서 어, 포함되어 있는 똑같은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실험입니다. 어,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줄친 부분이, 어, 제가 진행을 한 실험이 되고, 어, 현재 진행을 했을 때 기존의 그, 아, 실험의 진행에 대해서 먼저 그 각각의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커셔널 같은 경우는 컨볼 컨컴버터스 아, 내에서 컨볼루션, 그 달레이션 컨볼루션을 사용했다 을 보니까 커셔널 아, 구조를 사용을 했음으로 커셔널을 아, 사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체크 표시가 됐고 그 이후에 그 모델에 대해서는 다 X 어, 표시가 되겠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아, 컴버터스 내에서는 CLN과 GLN을 사용을 하였고. 어, 그 이외에는 어, 레이얼 노멀라이제이션을 단과 같이 단순한 레이얼 노멀라이제이션 사용을 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SI SNR과 s d r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s d r 같은 경우는 어, 세퍼레이션을 했을 때 어, 왜곡의 정도가 얼마나 나냐? 즉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왜곡의 정도는 심하지 않고 괜찮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SI SNR 같은 경우는 어, 스케일 인베리어먼트 SNR인데 어, 얘도 세퍼레이션을 했을 때어 노이즈가 어느 정도가 돼어 있는지라는 거라든가 저, 정확히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을 세퍼레이션이 잘 됐냐 안 됐냐에 대한 그런 어, 평가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SSNR과 i SDR이 어 값이 크면 클수록 세퍼레이션이 잘 됐다라는 것으로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진행을 했을 때어 컴퓨터 스넷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값이 나왔고 어, dprn도 다단과 같이 값이 나왔는데, dprn이, 어, 컴포터스넷보다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델 사이즈가 같은 경우도, 어, 거의 두배 가까이 줄어든 모델이어서, 어, dprn 같은 경우, 어, 20년도의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어떻게, 어, 보면은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고, 그 이후에 dptnet이라는 것들이라고 해서, 어, DPRN의 모델 안에서 RNN을 트랜스포머로 바꾼 네트워크가 되는데, 어, 이 부분도 현재 추가적으로 실험을 동, 실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논문에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 성능을 말씀을 드리면 DPRN보다도 성능이 더 좋고 어, 모델 사이즈도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어, 추후에는 이 모델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가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샘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세 가지에 대해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female과 female에 대해서 separation 했을 때, 두 번째는 male과 female, 그리고 세 번째는 male과 male에 대해서 separation 했을 때, 어떻게 separation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 결과, 아, 그, 오디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메가 피메에 대해서 믹스된오일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July delivery p e s t i n at 6 o n c e up $12. 다음 어, 컴프타즈넷에서 어, 추정한 에스티메이션 원과 디파링에서의 에스티메이션 원에 대해서 각각 이제 어, 순서대로 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ly delivery platinum surged $13.10 before settling at $622.90 an ounce, comma, up $12. Period. 다음은 DPRNN에 대한 estimation 1이 되겠습니다. July delivery platinum surged $13.10 before settling at $622.90 an ounce, comma, up $12. Period. 다음은 대한 estimation 2가 되겠습니다. The mid-hyphen July increase came even though automakers are offering incentives on fewer cars this year than they did last year or earlier this year. The mid-hyphen July increase came even though automakers are offering incentives on fewer cars this year than they did last year or earlier this year. 좀더 귀에 그 기울여서 더 자세하게, 아, 주의깊게 들어보면 은 어, 컴퓨터 스넷에서 약간의 그런 노이즈가 끼는 그런 어, 경향이 보이는 것을 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비슷하다고 라 보여져서 이것에 대해서 스펙트로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 위에가 그 컴퓨터 스넷이고 아래가 DPRN에 대한 내용이고 왼쪽과 왼쪽이 에스티메이션 t 1, 오른쪽이 e s t i m a t 2가 되겠습니다. 어, 보셨을 때, 컴퓨터스넷에서 보시면은, 이 에스티메이션 t 2에서, 어, 어, 노이즈가 좀 다분히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반대로 d p r i n 같은 경우는, 그런, 어, 컴퓨터스넷에서 에스티메이션 한 거에 비해서, 좀 노이즈가 덜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 다음과 같이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냈을 때,

Yeah, um, they are rated double hyphen A hyphen two by Moody's Investor Service Incorporated and double hyphen A hyphen plus by Standard Ampersand Poor's Corporation, period. They are rated double hyphen A hyphen two by Moody's Investor Service Incorporated. And double hyphen A hyphen plus by standard ampersand Tours Corporation, period. Among export hyphen led electrical and computer makers, comma, Japan Victor Company sell fifty to two thousand, comma, three hundred and twenty, period. Among export hyphen led electrical and computer makers, comma, Japan Victor Company sell fifty to two thousand, comma 20 period. 어~ 들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메가 피메일에서 둘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유분에 대해서도 스펙트로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they are really, they are... 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포트 하시는 시고 미시티 p r n 인데인데 어~ 비교했을 때 어~ 전반적으로 그~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즉 어~ 이 스펙트럼을 나타내서 봤을 때도 어~ 그~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메일과 피메일에서 그런 노이즈가 좀 조금 더 꼈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확인이 되어지는 바가 없어서 일단은 둘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라고 하, 차이점이 이~ 밑 옆에 보시면은 어좀 다르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이 부분과 이부분이 대해서 결과가 좀 비슷해 똑같아 보일 수는 있어도 어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좀 다른 부분 이 있는 것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어 다음은 어 멜과 멜에 대해서 샘플째질문으 하겠습니다. British Petroleum moved up three and one half to sixty-four and seven-eighths. 다음은 컴모타슨 에콰티 p r n 입니다 british petroleum moved up three and one half to sixty four and seven eighths TPRN입니다. british petroleum moved up three and one half to sixty four and seven eighths. 다음은, 아, Estimation 대해서, during the following years, he tried unsuccessfully to get it into production. during the following years, he tried unsuccessfully to get it into production. 어, 메가, 메가 같은 경우에도 컨버터스링과 디퍼링이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 스펙트럼에 나타났을 경우에도 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어느, 어느 모델에서 좀더 성능이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파악이 안 돼서. 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둘다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어,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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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 같은 경우에는 둘이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페미가 페미일에서는 디펜이좀더 좋게 나오는 것으로 어, 파악을 하, 파악을 어, 했습니다. 어, 다음은 어, 컨클루전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전반적으로 세퍼레이션이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 이거를 리얼 월드에서, 즉, 리얼 타임에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저도 그 환경부에서 만들었었던 UI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어, 직접 그 마이크, 마이크를 기점으로 해서, 그 AI는 없긴 하겠지만, 그 다중화자일 때, 그것이 바로 녹음이 되고, 레코드가 되고, 그거에 대해 세퍼레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최종적으로 지금, 기존에 또 환경부에서 만들어 놨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게,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이 리얼 월드에서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그 언노운 넘 a 스피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어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어 해결을 또 해보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일, 여기서 아 어,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이 데모를 보면은 어그 노이즈가 이제 거의 없는 굉장히 클린한이 어, 스피치들인 것 같아요. 아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제가 네. 실험한 거에서는 네 노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이즈가 이제 사실 있었을 때가 좀더위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스탠드를 할지 네. 어, 또이 노이즈가 이제 들어있을 때에 대한 이것도 한번 좀 이발류에션에서 평가해서 한번 더 들어보면 좋을 거는 같은데. 아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한번 그 평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이제 가장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아네 그... 그... 맞습니다. 그 평가 자료는 그 김영민 연구원이 그한 거죠? 아 이거는 그이 어디서 어... 나온 거예요? 아 잠시만. 어디 아 다른 영...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일단은 그 논문에서 제가 따로 어떤 모델에 대해서 손을 보진 않았고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TPT넷에서 이 트랜스포머 라이트 웨이트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그 모델을 좀 경량화를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이 이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인플레이 인플레이테이션을 아, 해가지고 나온 실험 결과가 되고 이 왼쪽에 있는 값들이 논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어,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 발표는 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고요. 그럼 그다음 이제 최철원 연구원 발표인데, 최철원 연구원은 또저 링크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어, 링크를 다시 보내주면 어떨까요? 최철원 그리고 시작을 3시 10분 정도 다시 할까요? 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 지금 저 링크를 먼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시 10분에 리컨베인해서 최철원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